한국일보가 한국형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신뢰성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난 15일자 온라인 기사 미국 FDA 한국 코로나 키트 비상용으로도 적절치 않다로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나온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이 입장문은 애초에 기사를 작성하지 않은 기자의 이름, 즉 바이라인이 인쇄된 이유를 밝히지 않아 또 다른 의문을 낳았다. 한국일보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마크 그린 공화당 의원이 지난 11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FDA에 서면 답변을 인용해 한국의 진단 키트는 적절하지 않으며 FDA는 비상용으로라도 이 키트가 미국에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에서 FDA 자료를 인용한 보도인 만큼 파장은 컸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급히 자료를 내고 우리 정부는 유전자증폭 검사법으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판단 중이며 미국 의회에서 언급된 내용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항체 검사법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페이스북 등에선 그린 의원의 청문회 발언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과 주요 내용을 번역해 공유하며 기사의 오류를 지적하는 글이 잇따랐다. 한국일보는 몇 시간 만에 부랴부랴 정부의 해명 등을 반영해 기사를 수정하고 제목도 고쳤다. 17일 편집국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선 언론으로서 사실 확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일보를 비롯한 대부분 언론들이 오보나 왜곡 보도를 반복하고 있는 현실의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분노한 네티즌들에 의해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기자협 회보에 따르면 한국일보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장문엔 현재 수십 개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데 편집국장이 유감 표명이 아닌 사과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기사 수정 과정에서 주된 작성자가 아닌 기자는 기사에서 이름이 빠졌는데 이름이 빠진 이 기자는 기사가 작성되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설명이 오히려 뒷말을 낳고 있다. 애초 기사는 임소영 기자와 조철환 뉴스 3부 문장의 이름으로 나갔으나 수정 과정에서 임소영 기자의 이름은 빠진 것. 한국일보의 설명대로라면 임 기자는 실제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사가 출고되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임소영 기자는 뉴스 댓글과 소셜미디어,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엄청난 비난과 욕설에 시달려야만 했다. 한국일보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조철환 뉴스 3부 문장이 외신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고 혹시 외신 베낀 게 탄로날까봐 아무 상관도 없는 후배 기자의 이름을 몰래 올렸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